네,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한 편혜문 작가님의 결단 먼저 들어볼까요? 어린이와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모두의 놀이터. 저희도 주변에 놀이터가 아파트에도 있고 뭐 식당에도 있고 뭐 여러 곳곳에 놀이터들이 있는데 잘 이용하고 즐겁게 이용하는 그런 분들도 어린이들도 많이 있을 텐데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런 까닭이 실제로 놀이터를 쓸 어린이들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덜 반영이 되고 좀 어른들의 생각이 좀 많이 들어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제는 놀이터를 만들 때 실제로 쓸 어린이들 그다음에 어린이들과 함께 오는 양육자분들 그다음에 또 놀이터가 함께 만들려면 또 행정이나 의회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야 되거든요. 그래서 함께 만드는 모두의 놀이터를 저희들이 좀 만드는 게 앞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뜻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놀이터를 이용할 모두의 의견이 들어가 네네. 모두의 놀이터가 되겠네요. 네네.